반갑습니다. 예, 유튜브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들어와. 예, 오늘 메뉴는요, 예, 그거거든요. 제가 어제 또 출방을 해갖고 해장 방송인데 그래갖고 갈비 짬뽕, 그 삼성 간짜장밥 시켜봤어요. 이 후라이, 이 후라이고요. 너무 밝아. 근데 계란 어쩔 수가 없어. 야, 유민상가와이님께서 10개 팽가 입을 들어와. 감사합니다. 또 이러겠지. 부먹하면 아, 볶음밥 부먹층 질자 삭제 수고요. 이러시겠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저는 원래 국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부어 먹거든요. 갈비 짬뽕이요? 뭘, 아, 이게 왜, 가, 아, 갈비가 들어가 있, 야, 이거 봐봐. 갈비가 들어가 있네. 갈비가 들어가 있, 짬뽕에. 오! 오! 오, 그냥 갈비? 별로 특별한 맛은 없네요. 이게 만 원이야, 근데? 이게 만 원이거든요, 만 원? 야, 이거. 죄송합니다. 느끼하지 않은데? 면도 안 불어있고 너무 좋다. 너무 괜찮네. 이게 뭐냐면 간짜장밥이라고. 간 짜장은 그게 뭐지, 예, 간짜장 소스예요. 간짜장 소스 아시죠? 네. 어! 오! 야! 이 집 잘하네. 이 집 맛있어. 야, 이 집 잘하네. 짬뽕 국물, 아이고. 아. 야, 근데, 갈비 짬뽕인데, 그냥 짬뽕 맛하고 비슷해요. 야, 이 집 잘하네. 아, 김지혜지혜님 7개 감사합니다. 오바는 지금 몇 명인지 몰라. 저 시청자가 그 술 안 키거든. 먹을 때, 밥 먹을 때. 야, 이 집이 면보다는 밥을 잘하네. 저 1일 2식. 이 집이 면보다는 밥을 더 잘해. 딸기는 다섯 개를 팽가 1분 들어와. 감사합니다. 레시피요, 이거 제가 안 만들었는데, 번개, 제가 만든 거 아니고 주문한 거라서 레시피는 저도 몰라요. 저 시킨 건데. 비, 맛있게 쩌뜨대는 비법. 그거는 맛있는 거 드시면 돼요. 맛있는 거 드시면 자기도 모르게 맛있는 소리가 나와요. 인정. 게이들만 입는다는 핑크. 아, 저 원래 제 얼굴이 뽀얘갖고 좀 잘 어울려서 그래요. 앞치마 입어서 유리사 왔다고?
근데 짬뽕은 너무 노멀해. 갈비짬뽕인데 만원이에요 이게. 만원 만원 값을 못하는 것 같아. 만원이거든요 이거. 면 먹는 거 시원시원하다고. 아, 옛날에는 더 시원하게 먹었거든. 요새 좀 나이 먹어갖고. 이분 무생채 다리님 하시는데 무생채 좋아해서. 야 갈비 끝났어? 헐 잠깐만, 나 지금 몇 개 먹었어요 갈비? 이거하고 만원이라고? 아 막창나니. 어 고맙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다. 어? 뼈야? 음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고기. 야 이거 만원이면 좀 심하지. 만원은 좀 심하다 인간적으로. 응? 본드갈비? 왜요? 아 그거 뭐지, 뼈랑 살에 잘 발라지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본드 부친 거라고. 소리 없이 면 길게 먹는 거 어떻게 먹어? 근데 오빠 여친 나이 밑으로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너 괜찮아 너. 너. 저요? 잠 바로 앉아. 소화시키고 자요. 근데 김치가 진짜 맛있다. 이 방 처음 왔는데 왜 팬가입되어 있지? 아 뭐야 민망해지게 나도. 네 저희 동네는 24시 7군데 정도 있어. 7군데 네? 이건데 간짜장 막 맛, 그러니까 장점이 있다면 야채들이 식감이 좋아. 저 사는 곳이 대전 살아요. 안 짜요. 간 딱 맞아. 점 점이에요. 야외 방송 가끔 해요. 아 볶음밥이랑 짜장밥이 뭔 차이냐고? 볶음밥은 근데 말 그대로 볶아서 와. 짜장밥은 맨밥으로 와요. 맨밥 진짜로 먹어봤거든. 아, 야, 길냥이 아니야. 저희 집, 식구예요. 식구. 저희 집 왕초에 왕초. 콩콩이라고. 저희 집 보스몹. 남이서 금치거. 사람들 잘 맞다고 해서 남이서 해놨어요. 이 해장하는 중. 결혼님 한계로 팬가 입을 들어와. 감사합니다. 짜보는데 안 짜. 아 역시 그치
아, 부릉부릉이 30점을 삽니다. 호로로. 그치, 그치. 설마 갈비 그걸 끝이겠어요? 역시, 역시. 저 아프리카 랭킹? 많이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199등인가 그런 것 같은데? 199등? 아니, 근데, 그, 뭐야, 갈비 짬, 뭐야, 그, 뭐지? 본드로 했어도,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똥 되는 건 똑같아. 주량은 저요? 너 챙길 만큼? 깨깽냥 감사합니다. 운동 안 해요, 평소에. 제가 방송을 매일 안 켜. 야! 쨔쨔님 100개 감사하고 리액션 녹화 끝나고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당연히 저런 분들 있어. 짜장밥보다는 볶음밥이 이득 아니냐. 가격은 똑같아. 근데 이득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볶음밥을 한번 볶아서 올리니까 더 이득이다 하실 수 있는데, 짜장밥이 덜 느끼합니다. 볶음밥은 말 그대로 밥까지 볶잖아요, 기름에. 그래서 좀 느끼할 수가 있어. 짜장밥은 맨밥이야. 덜 느끼하지. 이득 아니지. 인정? 아, 국물 먹어달라고? 맞죠? 얘 중국집에서 짜장을 팔아요. 메뉴에 있어. 가격 똑같아. 볶음밥이랑 6,000원씩 받아. 6,000원씩. 몽화메뉴 어서오세요, 형님. 아, 맞다! 맞아. 짜장밥은 또 후라이 준다. 계란 후라이. 귀척 실합니까, 형님? 아, 귀척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있어. 지연님께 감사합니다. 짬뽕밥을 왜 시키냐? 그냥 짬뽕을 시키고 면 먹고 밥 말아 먹으면 되지. 이러신 분도 계세요. 하지만 짬뽕밥하고 짬뽕하고 내용물이 달라. 내용물이. 짬뽕밥이 더 튼실해요. 내용물은. 당면 들어가긴 들어가죠, 조금. 어? 짬뽕밥에 계란 넣어줘요? 아, 그건 몰랐다. 계란 들어갔나? 한번 먹을게요. 아, 계란은 풀어서 넣는 거, 풀어서. 아, 맞다, 맞다, 맞다. 계란 풀어준다, 참. 맞아, 맞아. 맞지, 맞지? 예? 무생채 가끔 먹죠. 저 34살
갈비 먹었어요. 갈비 끝났나? 아, 해장 끝! 해장 끝!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들어가. 아우, 잘했습니다, 해장.